죄송해요. 아니에요. 마음이 아파서 그래요. 저런 사람 만난 게 너무 속상하고, 혼자 딸 키우면서 지금까지 온게 너무 딱해서. 소림 선생님을 만났는데 제가 뭐가 딱해요? 저 그리고 오늘 일은 정말 죄송해요. 장현정 교수님이 미안해 할 만하네요. 현정이한테 그런 얘기까지 들었어요? 네. 지혜 씨는 엄마랑 같이 있고 싶어 하는 것 같던데. 같이 지내다 보면 딸을 사랑하지 않는 엄마라는 거 알게 될 거예요. 그리고 지혜가 상처받을 것 같아서 걱정이고요. 힘내세요. 그럼요. 제가 소림 선생님한테 배운 게 이 코어에 힘 주는 거잖아요. 오늘은 집에 가지 마요. 나랑 같이 있어. 아니요. 집에 모셔다 드리고 저는 회사로 바로 갈게요.